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3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 중세사의 첫 번째 내용으로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중세의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게르만족 대이동의 원인과 그 결과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서양 중세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전까지 학습한 서양사의 내용이 서양고대라는 말이니까 지난 영상까지 학습한 서양고대 역사의 주요 연표를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양고대 역사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 세계, 두 번째가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시대, 마지막이 로마 제국으로 모두 지중해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 서양고대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을 학습하셨습니다. 서양 고대 그리스의 바탕이 되는 에게 문명이 철기를 들고 내려온 도리아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400년간의 암흑시대를 거쳐 그리스 본토에서 폴리스가 성립되었는데 대표적 폴리스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고 아테네는 솔론의 금권정치 등의 단계를 거쳐서 페리클레스 때 민주정치가 완성되었고 스파르타는 군사적 귀족정치가 특징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초에 오리엔트를 재통일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과 뒤를 이은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를 공격해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불리는 아테네 전성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테네에 도전하는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리스는 쇠퇴하여 북쪽에서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대왕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필리포스 대왕의 뒤를 이은 알렉산드로스가 테베를 멸망시키면서 그리스 전체의 지배자가 된 후에 10여 년간의 동방원정을 통해 세계 제국을 건설했다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세 나라로 분열되게 되었지만 동쪽 오리엔트 문화와 서쪽의 그리스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하는 계기가 됩니다. 분열된 헬레니즘 세계의 세 나라는 서지중해 세계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른 로마와 여러 차례 전쟁에서 모두 패하게 되고 기원전 1세기에 지중해를 장악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 되게 됩니다. 로마는 로뮬루스에 의해 건국되어 7대까지 왕정이 이어지다가 기원전 6세기에 공화정이 시작되었고 성산 사건을 배경으로 로마의 공화정이 민주적 공화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원전 3세기 중엽부터 3차 120년간 전개된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이후 마케도니아까지 굴복시켜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게 되지만 자영 농민 몰락 등의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포에니 전쟁 이후 사회 혼란이 심했던 공화정 말기, 즉 기원전 1세기경에는 술라를 내세우는 벌족파와 마리우스를 내세우는 평민파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내전이 계속되었고 동맹국 전쟁과 스파르타쿠스 반란으로 나라가 크게 혼란한 상황에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비공식 정치 동맹을 맺으면서 제1차 삼도 정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리아 정복에서 정치적 발언권이 커진 카이사르가 라이벌 폼페이우스를 축출하고 독재 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대변하는 여러 개혁을 시도하다가 원로원 공화파들에게 기원전 44년에 암살되면서 또다시 로마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후 카이사르의 후계자들이 카이사르 암살범들을 제거하고 2차 삼도 정치가 성립되었다가 기원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격파한 옥타비아누스가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2차 삼도 정치에서 권력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던 기원전 27년부터 로마는 제정이 시작되었고 이후 로마의 평화시대가 약 200년간 전개되다가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로마의 쇠퇴를 막는 중흥 노력이 있었지만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동서로마로 분열되고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게르만족에 망하면서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내용까지 학습하셨고 그 이후에는 중국 중세사로 위진남북조 시대, 수나라와 당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서양 중세사의 출발 내용으로 다시 서양사로 옮겨가는데 아시다시피 서양 중세의 시작은 게르만족의 대이동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양 중세는 대략 시기적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서양 고대의 마지막이 로마이고 로마가 395년에 동서로마로 분열되어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망하면서 고대 로마 제국이 끝난다고 했으니 중세의 시작은 5세기경인데 그러면 중세의 종말은 언제쯤일까요? 우리가 시대 구분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고대, 중세, 근대라는 3분법 외에도 중세와 근대 사이에 근세라는 시대를 일반적으로 설정합니다. 근세라는 말은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대로 중세적 특성과 근대적 특성이 섞여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중세와 분명히 다른 새로운 시대로의 변환이 시작되는 태동기와 근대 사회 직전의 과도기를 거쳐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본격적인 근대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근세 사회는 중세와 분명히 뭔가 다른 새로운 시대이기는 하지만 아직 근대 사회로서의 모습은 확립되지 못한 시대인데 이 근세 사회가 시작되는 태동기에 세 가지 내용이 해당됩니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학로 개척으로 14세기에서 16세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세 태동기를 지나 근대 사회 직전의 과도기는 바로 절대주의 시대로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해당하는데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주의 차이점 등 관련 내용은 근세 시작 부분에서 다시 줄거리를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 중세는 고대 로마 제국이 종말을 고한 5세기 전후부터 근세적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5세기 전후의 시기로 약 1000년간의 시대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서양 고대의 무대가 지중해였다면 서양 중세는 북서유럽으로 중심지가 옮아가게 되는데 그 중세의 시작에 해당하는 것이 이번 영상 내용인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의 이동을 중세의 출발로 삼는다는 데서 이미 우리들은 서양 중세의 중심이 동유럽이 아니라 서유럽이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중세가 동서유럽 지역으로 나뉘고 어떻게 서로 다른지에 관한 내용도 다음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여 서양 고대 문화를 종집대성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다면 그 뒤를 이은 서양 중세는 게르만족이 역사의 중심에 서는 시대이고 페르시아 전쟁이나 포에니 전쟁에서 알 수 있었던 고대 역사의 무대였던 지중해를 떠나 북서유럽을 무대로 해서 약 1000년간 전개된다는 것으로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양 중세의 시작을 열어가는 게르만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의 주인공인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국경 바깥쪽에 위치한 야만인들을 총칭하여 게르만족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며 큰 키의 흰피부, 금발과 푸른 눈의 외모를 일반적인 특징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부족적 특성이 다양한 것처럼 외모 역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게르만족 하면 떠오르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영국과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이 게르만족 국가라고 분류되고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원거 주지는 유럽 북부 지역인 발트해 연안 지역, 즉 북독일과 스칸디나비아 남부, 유틀란트 반도 등으로 게르만족은 그곳에서 주로 수렵과 목축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미 기원전 1000년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옮아가게 되는데 기원전 200년경에는 라인강 서쪽 갈리아 지방에 분포하던 켈트족을 밀어내면서 남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로마의 가이우스 마리우스와 카이사르에 의해 이동이 저지되어 로마와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지난 로마 영상에서 술라와 대립하던 평민파의 마리우스가 갈리아 부족 정벌 등의 명성이 높았다는 것과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면서 원주민인 켈트족뿐만 아니라 라인강 동쪽 지역에 분포하면서 남하하고 있었던 게르만족과도 전쟁을 하여 결국 게르만 남하를 저지하면서 로마와 게르만족은 라인강을 경계로 대치하게 되었고 이 갈리아 정복 및 게르만 남하를 저지하면서 국민적 인기가 높아진 카이사르가 1차 삼도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게르만족들이 4세기 후반 게르만족 대이동 이전에도 긴 시간 동안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이유는 발트해 연안과 유틀란트 반도 등 그들의 원거주지가 북반구의 고위도 지방이라 날씨도 춥고 빙하지형이 많아서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농경지가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 됩니다. 이원시 게르만족에 대해서 알아둘 내용으로는 종사제도가 있습니다. 종사제도는 게르만족 내에 존재했던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제도로 젊은 게르만족 전사는
한 군주의 시종으로 그를 지키면서 충성을 다하고 반면에 군주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젊은 시종에게 무기나 말 등을 지급하고 그의 생활을 보조하는 등 그를 보호해주는 주종적 관계인데 이러한 주인과 시종 간의 종사제는 종신적인 관계로 이어졌으며 로마의 은대지 제도와 함께 중세 서유럽을 특징짓는 봉건적 주종제의 기원이 됩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 내용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이주해온 게르만족은 라인강을 경계로 로마와 접하여 살고 있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부 게르만족들은 이미 남쪽에 있는 로마 영내로 이주해서 생활하게 되는데 당시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이주해가고 있던 이유는 로마가 고대 역사의 주인공이어서 선진 문물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번영한 국가여서 여러 면에서 후진적인 게르만족에게 로마는 이주해가고 싶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당시 로마는 이미 쇠퇴해가는 나라로 게르만족이 이주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즉 로마는 새로운 노동력과 용병이 필요한 국가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로마 영상에서 보헤니 전쟁 이후 로마 사회가 대농장인 라티푼디움이 생겨나서 노예를 이용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오랜 평화가 계속되면서 전쟁 노예의 공급이 끊어지고 대농장을 경작할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로마말의 콜로나 투수제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몰락하여 자신의 땅을 팔아버리고 농사지을 땅이 없어진 자영농민은 귀족 아래로 들어가서 토지를 빌려 소작인으로 농업활동을 하게 되었고 노예 중에도 신분이 상승하여 소작인이 되기도 했는데 로마말에 등장한 이런 소작인, 즉 콜로누스 등에 의한 농업경영을 콜로나 투수제라고 했습니다. 대농장을 경영하는 귀족 지주들은 확실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콜로누스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시키고 토지에 매이도록 고착화시켰기 때문에 로마말의 콜로나 투수제는 농노를 노동력으로 하는 중세 서유럽의 장원경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즉, 쇠퇴한 로마 영내로 게르만족이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콜로누스의 소작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었고 또한 로마말의 전쟁이 없어지면서 로마군으로 상징되던 용맹한 군단병, 중장보병이 위축되었고 결국 게르만족이나 사산주 페르시아 등의 이민족을 막아내는 국경 수비를 위해 게르만 용병도 필요하게 됩니다. 즉, 중세의 시작이라는 게르만족 대이동 이전에 많은 게르만족이 이미 남쪽의 로마 영내로 들어와서 콜로누스, 즉 소작인이나 용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적이고 점진적 이동이 아니라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는 역사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민족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후반에 걸치는 이 엄청난 게르만족 대이동의 원인은 바로 훈족의 압박입니다. 훈족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목민족으로 흉노족의 일파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강력한 유목민족 국가를 건설했던 흉노가 4분으로 분열되었다가 한나라와 선비족에 쫓겨서 서쪽으로 이동해갔고 지난 위진 남북조 영상에서도 5호 16국 시대를 열었던 흉노족의 일파가 훈족으로 연결되었다는 학자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 반면에 흉노는 훈족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훈족의 기원이나 민족적 특성, 문화 등에 관한 내용은 학자들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여 언어학적 연구나 문화인류학적 연구, 그리고 고고학적 연구 역시 훈족의 기원이 몽골 인종인 흉노족이라는 주장과 또는 이란계 유목민의 영향을 받은 튀르크족 계통이라는 주장, 그리고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 등이 다양하게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아시아 지역을 원거 주지로 하여 말 위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말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는 역사가들의 평가가 나올 정도로 유목과 목축 생활을 해왔던 훈족이 말을 탄 채로 활을 쏘면서 공격하는 궁기병으로서의 뛰어난 전투 능력과 잔인한 공격력, 빠른 기동성을 특징으로 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하여 4세기 후반 370년경에는 볼가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 변경지대에 거주하던 동고트족을 먼저 정복하였는데 훈족의 살육과 약탈에 놀란 서고트족이 로마 영내로 쫓겨 이동하면서 이른바 게르만족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게 되어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후 훈족은 동로마 제국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여 여러 발칸 지역을 점령하면서 점점 그 위력을 떨치게 되는데 훈족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사람이 그 유명한 아틸라 왕입니다.
아틸라는 5세기 전반의 훈족왕으로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유럽을 휘저으며 당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훈제국 전성기의 왕입니다. 당시에 그의 영역은 흑해와 발트해, 카스피해 연변에 걸치는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여 여러 도시를 함락시키고 막대한 공물을 받고 있다가 방향을 바꾸어 서로마 지역으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서로마 제국을 침공한 명분이 된 것은 서로마 황제의 누나 호노리아 공주와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사실 호노리아 공주는 서로마 황제인 남동생 발렌티니아누스 3세를 몰아내려는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여 감금되어 있었는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틸라에게 약혼 반지를 보내 먼저 청혼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아틸라는 청혼을 받아들이며 서로마 제국의 절반을 지참금으로 요구하게 되자 서로마 측은 즉시 이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 이것이 서로마 침공을 하는 명분이 됩니다. 451년에 서로마 제국을 공격하여 갈리아 지방을 점령한 아틸라는 이후 프랑스 북동부에서 벌어진 카탈루니안 전투, 일명 샬롱 전투에서 서로마의 갈리아군 사령관인 아에티우스와 서고트족, 프랑크족 등의 게르만족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훈족이 괴멸되면 서고트족 세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로마 장군 아에티우스가 철수를 결정하고 게르만 연합군을 설득하면서 아틸라는 퇴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다시 빠르게 세력을 회복한 아틸라는 452년에 이탈리아를 공격하면서 도시를 약탈하고 로마로 진격하여 서로마 황제 발렌티니아누스에게 지참금을 요구하게 되자 유럽을 휘저은 훈족의 로마 입성에 로마인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때 황제가 사절단으로 파견한 사람이 유명한 교황 레오 1세로 그는 사절단의 한 사람으로 아틸라를 만났고 그 결과 아틸라는 로마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수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약탈하던 아틸라가 로마에서 순순히 물러난 이유를 경건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교황 레오 1세 곁에 성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아틸라가 겁에 질려 물러났다거나 로마를 약탈하지 않는 대신에 많은 조공 약속을 받았을 거라는 등 다양하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로마에서 퇴각한 1년 후인 453년 아틸라는 젊고 아름다운 게르만 제후의 딸 일디코와 결혼한 날 밤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일디코에 의한 암살설 등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아틸라를 매장한 인부들도 모두 살해되는 등 그의 죽음이 매장된 장소나 그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아틸라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아틸라의 죽음과 동시에 그가 이룩한 훈족의 제국도 빠른 속도로 해체되면서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유럽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아틸라에 대한 일부 기록에는 그가 훈족과 게르만족의 혼혈로 금발의 외모를 지녔다고 하는데 비록 유럽인들에게는 신의 채찍이라는 별명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사실은 뛰어난 전사이자 훈족에 적합한 전투기술과 뛰어난 전략을 구사하면서 부하들을 잘 통제하여 동부 유럽과 중부 유럽에 걸치는 엄청난 영역을 차지했던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유럽의 수많은 전설과 그림, 문학작품과 음악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훈족의 압박을 계기로 서고트족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연이어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쇠퇴해가는 로마 영내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시대, 즉 중세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4세기 후반인 375년에 훈족이 유럽을 공격한 데서 시작하여 6세기 후반인 568년에 롬바르드족이 당시 비잔티움 제국인 이탈리아를 정복하면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게르만족의 부족별 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훈족이 4세기 후반에 이동해오면서 게르만족의 일파인 동고트족을 공격하여 굴복시키게 되자 고트족의 또 다른 일파인 서고트족이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트족은 중세 문화를 상징하는 고딕 양식이라는 말이 고투작이라는 뜻으로 촌스럽고 야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게르만족을 경멸하고 비하하는 상징으로 사용되는 민족 이름이기도 합니다. 서고트족의 이동을 시작으로 하여 수많은 게르만 부족들이 로마 영내로 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르만 부족으로는 동고트족과 서고트족 이외에도 반달족, 롬바르드족, 앵글족과 색슨족, 유트족, 부르군드족과 중세의 주인공이 되는 프랑크족이 있습니다.
먼저 훈족의 공격을 받은 서고트족은 376년에 도나우강을 건너 로마 제국 네로의 이주를 요청하는 과정에 반란을 일으켜 동로마 황제를 죽이면서 여러 지역을 약탈하였고 이후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침공해서 포로 로마노의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등 역대 황제의 무덤까지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하였는데 이후 그들은 히스파니아, 즉 이베리아 반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451년에는 로마와 함께 카탈루니안 전투, 즉 샬롱 전투에서 훈족의 왕인 아틸라의 침입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반달족을 북아프리카로 몰아내면서 이베리아 반도 전역의 세력을 확대하여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 서고트 왕국이 서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정도로 스페인 중앙부에 있는 중세 도시 톨레도를 수도로 번성하여 이후 711년에 이슬람이 이 지역을 장악하기 전까지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흑해 서북 해안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서 훈족의 공격을 가장 먼저 받은 동고트족은 훈족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아틸라의 죽음으로 훈족의 국가가 와해되자 오늘날의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다시 세력을 키웠고 5세기 후반에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하여 동고트 왕국을 세우는 등 번영하다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왕제 때 동로마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폴란드 남부 지역에 거주하던 반달족은 여기저기로 이동해 다녔는데 도나우강을 건너 갈리아 지방에 도착했다가 프랑크족의 저항을 받아 2만 명의 반달족이 전사하기도 하고 다시 남하하여 피레네 산맥을 넘고 스페인에까지 이동하였는데 새롭게 왕이 된 가이사리크가 함대를 끌고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북아프리카까지 침공하여 439년에는 카르타고를 수도로 반달 왕국을 세우면서 로마에 대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강력한 세력을 확장한 반달족은 지중해 연안에 로마 영토를 계속해서 침략해왔는데 당시에 무능한 서로마 황제 발렌티니아누스 3세는 아에티우스의 반역을 의심하여 자신에게 재무보고를 하고 있는 아에티우스를 직접 찔러 죽이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는데 아에티우스는 카탈루니안 전투에서 훈족의 왕인 아틸라를 패퇴시키기도 했던 20년 동안을 로마를 지켜온 최고의 장군이었고 그를 죽인 황제는 아에티우스의 친구와 부하들에게 살해되게 됩니다. 발렌티니아누스를 암살하고 뒤를 이은 황제 페트로니우스에 의해 반달족과 서로마 황실과의 약혼이 취소되자 반달족의 왕 가이사리크는 격분하여 455년에 로마를 침공하게 되었고 새로 황제가 된 페트로니우스는 반달족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분노한 백성들에게 살해되는 등 로마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452년에 로마를 쳐들어온 아틸라와의 담판을 성공시켰던 교황 레오 1세가 이번에도 반달족과의 담판을 시도하여 저항하지 않는 백성은 죽이지 않기 건물에 대한 파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반달족에게 성문을 열어주었고 반달족은 보름 동안 마음껏 로마를 약탈하면서 성당과 심전에 수많은 조각상과 장식품, 특히 로마가 유대와의 전쟁에서 획득했던 전리품, 황금 촛대와 엄청난 금화 은화 등을 모조리 배에 실어서 카르타고로 가져갔는데 자신들을 죽이지 않는 대신 찬란한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민족에게 약탈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아야만 했던 로마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여기에서 반달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나마 교황 레오 1세의 교섭대로 대규모 학살이나 파괴는 없었다고 하며 이반달 왕국은 6세기 비잔티움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두 번이나 로마를 이민족의 공격에서 지켜낸 교황 레오 1세는 로마의 구원자로 떠올라서 로마 시민들의 무한한 존경을 받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예수 크리스트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신성을 강조하는 교리 문제도 정리하는 등 로마 교회 최고 통치권의 기반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롬바르드족, 즉 랑고바르드족은 도나우강 연변으로 이동해 살다가 568년에 당시 비잔티움 제국인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롬바르드 왕국을 세웠는데 이 롬바르드 왕국은 774년에 프랑크족에게 정복되게 됩니다. 앵글족과 색슨족은 덴마크와 북독일 지역에서 영국 브리튼 섬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앵굴이라는 이름에서 잉글랜드라는 명칭이 색슨에서는 웨식스 등의 명칭이 나오게 되었으며 덴마크 북부에 살던 유트인 즉 주트인은 영국 최남단 지역으로 이동해 들어갔다가 앵글로 색슨족과 함께
잉글랜드를 구성하게 되고 부르군드족은 남프랑스 지역에 정착하여 5세기경에 강력한 부르군드 왕국을 건립하였다가 이후에 프랑크족에 점령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북쪽 국경인 라인 강변에 위치해 있었던 프랑크족이 바로 중세의 주인공이 되는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프랑크족은 게르만 대이동전에 이미 로마의 국경지대인 갈리아 지방에 정착하여 갈리아 북동부를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기도 하였는데 국방력이 약화되어 이동해오던 게르만족을 막아낼 힘이 없었던 로마는 프랑크족의 이주와 정착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5세기를 전후해서 프랑크족은 대거 라인강을 건너 로마 영내로 이동해오게 되었고 프랑크족 출신으로 로마령 갈리아의 로마군 지휘관으로 활약하던 킬데리크 1세의 아들인 클로비스에 의해 메로베우스 왕조, 즉 메로빙거 왕조가 시작되게 되었고 클로비스는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중세 서유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프랑크족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인 프랑크 왕국의 발전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훈족의 침입을 계기로 하여 게르만족이 이동한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오늘날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는 서고트 왕국이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던 이탈리아에는 동고트 왕국이 세워졌고 영국에는 앵글로색슨 왕국이 북아프리카에는 반달 왕국이 세워졌으며 중세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지역의 프랑크 왕국이 세워졌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로마 영내로 이동해서 생겨난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들 수 있습니다. 476년에 게르만의 용병대장인 오드아케르는 분열되어 있던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루물루스 아우구스 투스를 몰아내고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은 고대 역사가 완전히 종말을 고했다는 의의를 부여합니다.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오드아케르는 5세기 말에 중세 이탈리아 왕국의 초대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이후 이탈리아를 장악한 게르만족의 일파인 동고트의 왕들이 이탈리아 왕을 칭하다가 프랑크 왕국이 이탈리아를 정복하게 되면서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왕조가 이탈리아 왕의 지위를 가져가게 되었고 이후 나머지 중세 기간 내내 그 유명한 신성 로마 황제가 이탈리아 왕을 겸하게 됩니다.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나폴레옹으로 인해 이탈리아 왕의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다가 19세기 민족주의 흐름에 따라 가리발디 등에 의해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다시 부활한 이탈리아 왕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여 이탈리아가 공화국으로 바뀌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여 고대 로마가 종말을 맞았다고 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고대 로마 제국이 395년에 분열되어 서쪽에 있던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에 멸망하면서 고대 로마가 끝났다는 역사적 평가를 듣지만 동유럽에 있는 동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게 공격당하여 많은 피해를 당하고 공물을 바치기도 했지만 서유럽과 달리 살아남았고 중세의 중심이 되는 서유럽과 달리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면서 중세시대에 여전히 비잔티움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비잔티움 제국에서 따로 학습하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인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야만적인 게르만족이 침입하여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찬란한 고대 문명이 파괴되고 유럽 문명을 천년 동안 후퇴시켜 중세 암흑시대가 전개되게 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미 힘을 다하여 무기력해진 고대 지중해 시대가 끝나고 야만적이고 호전적이지만 더 젊고 역동적인 북쪽의 문명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으며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게르만족의 후예로 게르만족은 부족별로 언어와 풍습 등 문화적 특징들도 많이 달라서 발전 과정에 많은 대립과 갈등도 겪어나가기는 하지만 오늘날 선진국이라 불리는 유럽 국가들의 기원이 마련된 시기가 중세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찬란했던 고대 로마 제국이 끌어가고 있던 역사의 수레바퀴 주인공이 다른 세력으로 교체되게 된 것이 이번 영상의 게르만족 대이동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중세의 시작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7번째 영상은 서양 중세의 주인공인
프랑크 왕국에 대하여 학습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